우선 크게 나눠 보면은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가는데 변조 기술이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섹션 1이 정보통신과 데이터 전송 기술 이렇게 나오죠. 기술이 이제 섹션 1입니다. 차트 1이죠. 요건데, 여기는 한마디로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변조 기술이에요, 변조. 변조 기술이니까, 변조를 우리가 왜 할까 하는 건데, 변조를 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보내는 쪽에서 변조를 하는 거겠죠, 그죠? 보내는 쪽에서 변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복조를 해야 되겠죠? 복조는 이제 수신 쪽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생되는 요건이 어떤 모듈의 이타가 있다. 모듈의 이타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제 싣고 가는 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싣고 가는 놈이 있고 이거를 무선으로 날아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를 뭐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유선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전송이겠죠, 두 개는. 전송이니까 트랜스미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옮길 전자를 쓴다는 거죠. 옮겨가는데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갈까요? 하는 거니까 옮겨가는 매체는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다. 여기는 이제 빨리 못 가니까 이 데이터가 빨리 못 가니까 우리가 여기다가는 반송파를 넣어야죠. 반송파라고 하는 걸 얘기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 실어서 보내겠다 이 소리예요. 실어서 보낸다는 얘기니까 이 실을 반자를 이렇게 씁니다. 실을 반자. 실어서 전송을 합시다. 실어서 전송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신 측으로 본 변조죠. 그러면 이제 변조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 변조가 뭐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일장에서 정보통신과 데이터 통신 기술을 전송 기술이라고 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변조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변조의 필요성.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노트 준비 안 하셨으면 그 앞에 이면지 있나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논술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논술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냥 어정쩡하게 하셔가지고 안 되고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우선 변조를 왜 할까 하는 겁니다. 변조의 필요성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 뭐
좀더멀리보내려고하는거예요좀더멀리보내려고요또좀더빨리보내려고하는거예요뭐를데이터를데이터를좀더멀리좀더빨리그다음에좀더많이이렇게세개예요그러니까 뭐를이렇게하겠다는거예요뭐를좀더멀리빨리많이보내려고하는거냐데이터를데이터를좀더멀리가고빨리보내고많이보내려고하는겁니다그러면그냥보내지데이터를그냥보내지그래놨더니이게이제데이터를그냥보내면아결국신호세력이너무나작아서신호세력이너무나작아서가다가없어질수도있잖아요또하나는주파수가너무낮아요데이터에데이터자체가 주파수가낮고신호세력도작고대신에우리는또뭐가존재하나요잡음이존재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신호말고잡음이존재를했을때그잡음보다신호세력이더커야되는데신호가너무나작아가지고잡음이더크다면이거문제죠그래서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는이제변조를시켜서간다하는얘기가됩니다그다음에또하나는이변조를시키는목적중에하나는 결과적으로이데이터가주파수가낮으면은무선위로갈경우를생각해보세요무선위로간다면어떤문제가되나요파장이너무나크다는얘기죠파장이길다는얘기는안테나길이가너무나커진다는얘기예요그리고안테나길이가너무나커져가지고는안되잖아요그럼어떻게추단할까그러다보니까우리는반송파에다가실어서보내면반송파라고하는것자체가주파수를높은놈을쓰면되니까그러니까이게그냥전송이안된다이거죠변조를한다그변조가도대체뭐냐변조라는얘기는데이터를반송파에실는거예요데이터를반송파에다실는거라는거예요그럼데이터하고반송파하고차이가있을거아니에요 이거데이터라고하는놈하고반송파라고하는놈하고우선얘는데이터라고하는거야뭐정보죠여기정보니까대부분의정보는반송파에비해서주파수가낮아요대부분의정보는반송파에비해서주파수가낮다고요그러니까쉽게예를들어서우리음성같으면은예를들자면음성같으면은정보가주파수가얼마를가지고있는거냐300에서 400킬로츠를가지고있다는거아니야사람말소리는300에서3400킬로츠의주파수를가지고있는거예요그러면높아져봤자4킬로츠가안되는거죠그죠그러면은만약에예를들어서이걸가지고저멀리까지전송을한다고보면이게말이안맞는다는거예요사실은우리정보통신의출발은다음성서부터출발하는거예요정보통신의최초가뭡니까정보통신의최초라고본다면은결국전화기겠죠결국전화기가만들어지기전에의
통신수단은 정보통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뭐 봉화대나 뭐 이런 거로 본다면 불빛으로다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적군이 쳐들어왔냐 안 쳐들어왔냐가 뭐 사느냐 죽느냐 차이니까 그런 곳이 그 횃불이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보라고 안 하잖아. 그냥 눈으로 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 초창기로 본다면 전화가 될 거예요. 전화. 그 또 요때 당시에 전화하고 같이 연결됐던 것은 바로 텔레그라피죠. 전신. 목포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CW 하시잖아요. 모르스보호 하잖아요. 알파, 브라보, 델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신으로도 날아가야 되잖아요. 텔레그래피로도 날아가야. SOS 쳐야 되잖아. 배 가라앉으면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얘 속도가 얼마야? 그냥 가면. 변조 없이 그냥 간다면. 변조가 없이 그냥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려면. 사람 말소리는 도시에 따라 달라져요? 도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섭씨에 따라,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를 15도씨라고 잡았을 때 얼마 정도 가느냐? 340m 날라가요. 티를 15도씨라고 봤을 때 벨로시티가 331.5 플러스 0.1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얘가 340.5 메다가 세컨드.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1초에 340m씩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언제 부산까지 갈까요? 언제 목포까지 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구나. 이게 맞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놈, 이걸 반송파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놈에다가 데이터를 실어서 가면 누가 싣고 가는 거야? 반송파가 싣고 가는 거죠. 이게 변조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늘 이 정보통신 기사 실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반송파를 타고 오신 거죠. 걸어오신 분 없잖아요. 걸어온 사람이라면 데이터가 그냥 온 거지. 그죠? 그런데 뭐 목포서부터 여기까지 온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KTX를 타시던 참 좋죠. 목포라고 하는 곳을 제가 사실은 그 해양대학교 때문에도 자주 가지만 자주 갑니다. 놀러도 자주 가요. 놀러도. 왜? 그쪽이 해산물이 엄청 좋죠. 부두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해산물 먹을 것도 많고 볼 때도 많아요. 그쪽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저쪽 진도까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진짜 좋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토요일 날 갔다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못 가겠지. 4월 28일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지. 4월 28일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가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반송파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 속도가 이제 높다는 거예요. 반송파라고 하는 놈은 이걸 우리가 라디오 브로켓이라고 해요. 라디오 프레퀸시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전자기파의 속도 요거 반송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자로 내가 써드린 이유가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캐리 웨이브입니다. 캐리. 날라다 준다는 놈이잖아요. 날라다 준다는 놈인데 그게 그 실른다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반송파라고 흔히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한자 말이라고요. 배에다가 이게 배주자잖아요. 배. 물건을 실었어. 젖지 말라고 뒤집어 씌우죠. 끈으로 묶잖아요. 삿대로 다 져야죠. 그래야 배가 갈 거 아닙니까? 삿대로 져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반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그걸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 파형이다 하니까 그런데 전송을 한다는 얘기니까 트랜스미션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 오면 젖으면 안 되니까 배에다 물건을 실으면 안 되니까 하늘을 가려. 하늘을 가려. 책받침 변이죠. 책받침은 잘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결 파자죠. 물결 파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여기서 얘가 얘를 싣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얘보다 빨라야죠. 벨로시티가. 아니 누구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바람에 하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른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송파의 벨로시티는 얼마라고요? 반송파 하는 거예요? 노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에요. 입실론 뮤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뮤 제로 뮤 S분의 1이죠. 이 가기로 하면 그 값은 입실론 S 값이 뮤 S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요런 메다바 세컨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3 곱하기 10의 8승이 어디서 나왔냐. 3 곱하기 10의 8승이라는 값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값이 3 곱하기 10의 8승. 그래 놓으니까 물론 이제 뮤 제로라고 하는 놈은 진공중 뭐라고 배우신가요? 투자율이라고 배운 거예요. 지금 투자율이라고 배운 거니까 역시 4파이 곱하기 10의 7승. 헬리만 메타고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은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은 뭐라고 한 거냐? 진공 중 뭐라고 한다고요? 유전율. 유전율이라고 하는 말은 전하는 홀소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홀소 전하가 존재했을 때 주변에 전하를 꼬실 수가 있죠. 전하를 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게일유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게일유자를 써서 유전율, 투자율하고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라고 배우셨나요? 36파 10의 9승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시게 되면 이게 8.85. 12승 8알바 메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 요 입실론자에다 요 값을 집어넣고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을 집어넣으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저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에 8승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반송파 자체가 이제 우리가 특성 임선설을 또 하나 따지셔야 돼요. 이게 자욱자욱 다 셈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셔요. 변조를 했어요. 그 이렇게 날아가면 뭡니까? 무선이죠. 무선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매질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매질이 자유공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공간에 대한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 임피던스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뭐라고 외우셨나요? 뭐라고 외우셨어? 그래서 자, 지제로 값은 오음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오음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헬리바 메타가 자장의 색이고요. 이가 전장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잘못됐네요. 암페아바 메타.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볼트를 암페아로 나눴어요? 볼트를 암페아로 나누면 뭐가 돼요? 오음값이죠? 응? 여보세요. 볼트를 암페아로 나누면 오음값이잖아. 그러니까 2는 H는요. 자기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G0 값이 H분의 2라고 하는 놈이 됐는데 자유공간 내에서는 Y분의 μ 값의 루트입니다. Y분의 μ 값의 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Y S도 1이고 μ S도 1이었다 해봐요. 1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G0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될까요? Y0? 요런 값만 나오겠죠. 그죠? 요런 값만 나올 것. 요런 값만이 나올 텐데. 에이. Y0 값은 얼마예요? 36. 아이고. 이렇죠? 요거 어디서 나온 값이에요? 요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분야 거 하시려면은 여기 지금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 이거 지금 전부 다 입사 시험 문제들이에요. 전기 자기학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기 자기학 많이 배우셨죠? 전기 자기학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 되겠죠? 10억을 했으면 몇 세기로 가나요? 얘 올라가면 얼마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얘 값이 문제가 되나요? 요 값이 문제가 돼요. 여기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렇게 되니까 36파이 이게 요 입실론 제로 값이야.
계산 한번 해보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이 10의 코스입니다. 입실론 제곱은요. 요리 됐죠? 요리 됐으니까 10의 코스는 1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을 10의 9승 그러면 안 되고 여기를 써야 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10의 9승분의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몇 승이 됐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2승이지. 2승. 10의 9승이 올라가잖아요. 10의 9승이 올라가. 이게 전체가 다 올라가잖아요. 뭐에. 그러면은 얘는 12파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 128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공간 임피던스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128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공간에 우리가 변조가 이쪽이 지금 변조기잖아요. 이게 모드레이터 아닙니까? 모드레이터인데 와이어레스로 간대요. 여기다 반송파 집어넣죠, 그죠? 얘가 누구 싣고 간다는 거야? 얘가 누굴 싣고 간다는 거야? 데이터를 싣고서 반송파 이렇게 날라가려면 여기에 매질에 대한 전파가 어느 정도 전파가 되어져 간다는 얘기는 이 특성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그 값이 128이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조건을 뭐로 놨었어요? 아까 조건을 이렇게 놨죠? 조건을 이렇게 놨을 때는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놓지를 않으면 여기에 이 값에 뭐 있을까요? 입실론분의 뮤니까 입실론 S도 있고 뮤 S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됐을 때는 128이옴이지만 만약에 조건이 틀렸어. 입실론 S가 1이 아니야. US도 1이 아니야. 그랬다면 우리는 지제로 값은 루트 입실론 뮤 이런 값으로 될 텐데 요게 뮤 제로 값에 뮤 s가 되고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값이 됐겠죠. 그럼 요거 계산한 게 얼마 나왔어요? 128. 요런 값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 놓으니까 저 값에 의해서 보통 우리는 입실론 S 값이 잘 변합니다. 뮤제로 값은 잘 안 변해요. 뮤제로 값은 잘 안 변해. 뮤 S 값은 거의 대부분이 1입니다. 뮤 S 값은 대부분 1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실론 S가 1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카이라이프가 어디에 될 거죠? 스카이라이프가 어디에 될 거예요? 한국통신 KT 겁니다. 스카이 스포츠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스카이 스포츠. 그게, 아니,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 저기, 농촌 지역인 경우에 심리 가야 집 한 채 나올 수 있죠? 근데 거기다 광케이블 묶고, 케이블 방송을 보내기가 지금 그렇죠.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케이블 방송을 보내기가 힘들잖아. 왜? 수지 타선이 안 맞는 거지. 땅 파고 동축 케이블 묻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파로 다 쏘자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거기다가 뭐 하나 달아줬어요. 파라볼라 안테나를 하나 달아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셋톱박스로 이거 동축 케이블로 연결했죠. 콕시랄 케이블로 연결하고 이게 TV고 여기 셋톱박스가 이렇게 있어서 셋톱박스에 연결해가지고 촌동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비가 와 비. 비가 오면 텔레비 자막이 뭐라고 나와요? 강우에 의해서 수신 신호가 미약해서 전파 수신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강우에 의한 감쇄가 일어납니다. 즉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입실론 S값이 이게 변화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 입실론 S값이 변화해가지고 128이오미르다가 임프선스 정합을 시켰었는데 이게 임프선스 정합이 안 된 거죠? 이 안테나에서 임프선스 정합이 안 된 거예요. 임프선스 정합이 안 되니까 반사 손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진행파가 미약한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 방송으로 수신 신호가 미약함으로 방송 수신이 안 되는 점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유선이죠. 근데 비 오는 날이 많아? 비 안 오는 날이 많아? 비 안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우리 농어촌 격차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스카이라이프가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이걸로 안 하고 전부 다 케이블로 간다면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다 땅 파야 되잖아요. 땅 파고 또 케이블, 땅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메꿔줘야 되잖아요. 요새는 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까지 해줘야 돼? 도로 포장까지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도로를 따라다니기가 쉽지 논밭으로 다니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통신 케이블은 다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토지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게 도로 옆이죠. 그러니까 거기 파고서 거기다 매설하기가 쉽다고. 그런데 그럼 포장해줘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월말 봐도 그 수신자가 아예 나 안 볼래. 너무 비싸서 안 볼래. 그럼 허당이죠. 그럼 지상파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상파만 봐가지고는 정보에 대한 게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 이제 전송 매질 중에서 전송 매질에 대해서 샴 나올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무선 됐죠? 무선 나올 수 있는 거는 특성이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선입니다. 유선이는 뭘로 갈까요? 지금 반송파가 데이터를 싣고 가는 거죠? 유선 뭡니다, 유선. 가장 초창기에 있던 방식은 사실은 트위스 페어였어요. 트위스 페어. 두 선, 전화선 두 선. 그걸로 다 간 거예요. 그걸로 다 가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동축 케이블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가? 광파이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욱자욱 섬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시작하셨는데 정보통신이라는 게 뭔지를 한눈에 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 다 띄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고 하다 보면요, 그거 다 하나하나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외울까요? 그러니까 잘 오신 건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개념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여기가 정보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트렌디셔에 대한 것은 우리는 지금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자, 여기 잘, 얘기 잘 들어요. 여기에 들어온 전기 신호만을 가지고 우리가 변조를 시켜서 뭔가를 태워가지고 지금 가는 거지. 이거 뭐로 바꿀까요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트렌디셔 부분은 우리 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요. 자, 내 말소리만 같아도, 우리 교실만 같아도, 교실이 너무 크고 또 뭐도 해야 되죠? 인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트랜디셔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트랜디셔 장치가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해도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 말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게 트랜디셔 장치인 마이크로폰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거 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걸 찍어서. 그거는 요 트랜디셔 부분에 있는 것은 동영상 파일로 만들던 전기적인 음성 신호로 만들던 그거는 우리 범위가 아니야. 밖에서 들어왔어. 됐습니까? 그 들어온 거를 멀리까지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주파수가 너무나 낮아서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여기다가 뭐를 실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반송파를 집어넣으면 이 반송파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아직 많이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다중화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빨리 멀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만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고, 무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한 것이 스카이라이프. 뭐 방송사 상호를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은 있지만 피부가 딱 닿죠. 농어촌에 가면은 이렇게 파라볼라 안테나가, 접시형 안테나가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거기 인터넷까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다 되게 해준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가 나는 것을 완전하게 해소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단점이 하나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강우에 의한 감쇄 때문에, 강우에 의한 감쇄가 일어날 수 있어서 문제점이 생긴다. 이제 유선입니다. 유선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선 방송이라고 해서 IPTV 말고요, 유선으로 들어오는 집들 보면 텔레비전 뒤나 셋탑 박스라 해서 텔레비전 옆에 시커먼 박스가 하나 있죠. 근데 거기에 시커먼 케이블 들어오죠. 그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게 동축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선은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느냐면, 유선은 다 여러분들 첫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동축 케이블이 나올 수 있고요, 트위스 페어가 나올 수 있고요, 광 케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누구야? 이 중에 제일 좋은 거 누구라는 게 요새? 누구라고 배웠어? 광케이블입니다. 광케이블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가 목표냐면요. FTTH가 목표예요. 파이버 투더 홈입니다. 파이버 투더 홈이니까 어디까지? 우리 집까지 광케이블을 끌어옵시다 이 소리예요. 우리 집까지 끌어옵시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자 여기 봐요. LTE를 써요? 와이브를 써요? 와이브로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가입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KT하고 SK 브로드밴드에서, KT 올레하고 SK 브로드밴드에서 가입자들이, KT가 제일 많죠? 이거 썼던 거, KT하고 SK고, 이거 없어지니까 요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우리는 롱텀 에볼루션 4G 여기서 여러분들 핸드폰 여기 이거 다 쓰고 있잖아요. 무선 인터넷에 대한 것이 와이브로 지금 다 이제 곧 다 없어져요. 엊그저께 다 수익성이 안 나는 거 이제. 수익성이 안 나야? 안 나다 보니까 요걸로 가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뭐로 바꾸려는 거예요? 5G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다 보면 요게 실현이 돼야 돼요. 요게 실현이 돼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까지를 지금, 우리는 요까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선전하셔요?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 회사에서 뭐라고 선전합니까? 광, 랜이라고 선전하잖아요. 광, 랜. 그러면서 얼마로 선전합니까? 얼마로 선전해요? 100Mbps까지 전송 속도를 내는 놈을 갖다 주겠습니다. KT 올레는요? 뭐라고 선전해요? 기가 선전하죠? 그 기가라는 소리가 기가비트 이더넷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에? 기가비트 이더넷이니까 100메가가 아니라 얼마로 간다고요? 1000메가. 1기가로 간다래서 1기가니까 기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려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파이버 투더 홈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우리 집 곁에 단독주택을 살아도 KT나 SK 브로밴드 우리 그저 밴더 3사가 우리나라 3개잖아요. LG U+, SK 브로드밴드, KT 올레 이렇게 3개가 정보통신 인터넷망의 3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정보통신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며 2016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올해까지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다며요. 뭐가 추가됐다고요? 예, 정보 보안에 대한 게 도적놈이 하도 많아서 결국 무선에 대한 게 이제 웹이 결국 보안에 대한 게 현문제 하나만 더 추가가 됐을 뿐이에요. 그랬으니까 다른 건 나머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최신에 짓는 아파트들은 다 파이버 투더 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5G를 또 우리가 사물 인터넷 때문에도 지금 5G로 다 가야 되거든요. 사물 인터넷 때문에도 5G로 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가고. 근데 도둑놈 들어오면 내 핸드폰으로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연락이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강에다 말고 쫓아가? 그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신호를 보내요. 넌 막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
너 죽었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렁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셨나요? 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창문을 내가 열어놓고 와서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되고 있는 건 우리 집저택 전봇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ONU가 있다고요. ONU. 그리고 OPT칼 광에 대한 네트워크 유니트가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뭘 온 거야? 여기서부터 UTP로 온 거야. 아셨나요? 여기까지는 뭐로 오고요? 여기까지는 광이로 왔어요? 여기까지는 광이로 옵니다. 광이로 온 거를 여기서부터 UTP로. 그럼 우리 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 이건 다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 아파트였다. 이게 단독주택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장 잘 돼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3, 4 중에 어디일까요? 전봇대가 제일 많이 한 가지고 있는 데가 누구야? KT잖아요. 만약에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애들은 야중에 뛰어든 애들이잖아. 인터넷 때문에 뛰어든 거고 스마트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 망 자체를 땅 파고 전봇대 신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국 독과점을 맡기 위해서 빌려줘야 돼요. 요즘 그 사람들끼리 삼사끼리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전봇대 안 빌려주면 다시 또 전봇대 또 심어 또 땅 파. 그죠? 그러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한국통신 거 임대를 해가지고 한국통신이 그 임대 안 해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광은 무효도잖아요. 이제 배우겠지만 무효도라고요. 한전망이 더 커요. 한전 네트워크가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무효도니까 결국 발전소에서부터 쭉 변전소를 거쳐서 쭉 그냥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결국 우리가 전봇대 위에 변압기 있고 전선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냥 깔아서 오면 되는 거예요. 땅 팔 필요 있을까 없을까? 왜 땅을 파 그냥 거기다 실으면 되는데. 그죠? 전기적으로 무효도기 때문에 사실은 통신하고 전기하고 합했으면 참 좋죠.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PLC가 지금 이제 기술이 거기까지 아직 못 쫓아왔는데 우리 집까지 콘센트 들어오잖아요. 콘센트는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죠? 그 데이터 거기다 싫고 그 60헤르츠는 불 켜고 우리 건 주파수가 높잖아요. 필터 달아가지고 정보통신만 빼내서 컴퓨터나 아니면 테레비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PLC입니다. 전력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건데 지금 그게 못 합치고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럼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아직 이제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파이버 투더홈은 우리 집까지는 못 하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거 1층 아파트 1층 주차장이 있죠.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뭐가? ONU 장비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여기까지 갖다 줬어요. 그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만 뭐로 오면 되는 거예요? UTP로 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만 UTP 케이블로 동선으로 온다고요. 그럼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그 뭐라고 그래요? 아예 ONU를 여기 갖다 놓아. 우리 집까지 갖다 놓아. 그럼 완전히 이제 벤더 업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가 완전히 파이버 투 더 홈인 FTTH가 만들어지는 거죠.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실 보니까 전송위로만 본다면 일장에 대한 걸 보니까 일단 얘를 뭔가를 실어서 변조를 해가지고 멀리까지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전송로도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서 딱 하면 일장 끝나겠죠. 그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인 경우에는 우선 저기에 뭐가 있다고요? 동축 케이블을, 왜 동축 케이블부터 하느냐면, 동축 케이블은, 자, 우선 Z0가요, 특성 임피던스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특성 임피던스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선로 가서 R가 있고, 이게 지금 무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유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선? 유선이니까. R가 있고 L가 있잖아요. C가 있고, C가 있고, 누설 콘덕턴스 C가 있겠죠? C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는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누구예요? 루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옴바 킬로메터. 아니, 전송 선로가 킬로메터로 나가야지 밀리메터로 나갈 수는 없잖아. 여보세요, 거리가 그렇게 짧아. 그러니까 여기는 G 플러스 J 오메가 C 모바 킬로메터라고 한다면 킬로메터 킬로메터 없어지죠?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노트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라고 하는 이렇게 루트 속에 옴 나누기 모니까 G만 쓰니까 바깥으로 뺏겨내면 옴만 남잖아요. 여기서 반송파가 반송파로다가 지금 우리가 날아가는 거 보는 거잖아요. 반송파의 개념은 R보다는 누가 클까요? 오메가 L가 G보다 누가 클까요? 오메가 C가. 그러면 G제로 값은 반송파가 되게 이를 거 아닙니까?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이 되느냐? 루트 C분의 L 값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루트 C분의 L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C분의 L 값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얘가 L이라고 하는 얘기가 단위 길이당이라고 해서 헨리바 메타라고 해볼게요. C라고 하는 값도 파라드바 메타라고 할게요. 동축 케이블이 기본이에요. 동축 케이블이 기본이라고요. 동축 케이블이 기본이 되니까 동축 케이블은 결국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게 내부 도체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1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D2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동축 케이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표준 동축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전송에서는 표준 동축을 써요. 표준 동축이라는 말은 D1이 2.64mm고요. D2가 9.5mm예요. 세심 동축은
4.4mm. 이랬든 저랬든 표준동축으로 가든 세심동축으로 가든 이 값들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값은 사실은 위에 거는 75mm 되고요. 밑에 거는 55mm 돼야 됩니다. 이 특성임 선수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일 텐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단위가 모두 돼요. 이거 사실은 이후로 보니까 5mm잖아요. 5mm인데 어떻게 해도 되나요? 루트 뭐 해도 되죠? 이 5mm라고 하는 거는 루트 뭐 해도 되나요? 여기는 헬리고 여기는 파라드죠. 단위가요? 메타메타끼리는 없어졌잖아요. 그랬으니까 5mm란 얘기나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그럼 특성 임피던스란 자 특성 임피던스가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특성 임피던스란 무엇인가요? 길이와 주파수의 길이와 주파수의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길이와 주파수의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라고요. 그래서 아하 지금 여기 봤더니 이게 루트 C분의 L이었죠. L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C가 단위 길이당 파라드가 되기 때문에 메타메타가 없어진 거라. 헬리바 메타고 파라드와 메타였으니까 이거 없어지면 옴 값이라고 하는 놈은 루트 헬리 나누기 파라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이 결국 이 C 값이 어떻게 되고 L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걸 보고서 하나 얘가 표준이에요. 얘가 표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원래 계산은 얘를 A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A. 요거 내부도체 D1이니까 내부도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요거는 요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보자면 요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서 요까지를 B라고 잡습니다. B. 요걸 B. 그러면은 아까 이거의 절반이란 얘기죠. 이게 절반인데 C값은요. C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ln 이거 하나는 외우셔요. ln a분의 p 2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2파이 입실론 제로예요. 요 C값이 이러한 값으로 요거는 파라드바 메타입니다. 파라드바 메타. 그런데 이제 봐. 여기 봐.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ln 값을요. 내가 ln 값을 ln 아니 a라고 하는 건 지금 반지름이죠. 여러분들 전기 자기학에서 이렇게 반지름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지름은 2분의 D1이죠. 여기 이 값은 2분의 D2잖아요. 아까 이렇게 안 했나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직경이잖아요. 지름이잖아요. 다이아메타를 뜻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눠지죠. 얘하고 얘가 나눠지잖아요, 이가. 나눠지니까 D1분의 D2라고 해도 되죠. 이 값이 D1분의 D2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준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값은 애울 것
이게 왜 그렇게 돼요 하는 것은 뭐를 참고하시라고요?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요?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워요. 전기 자기학 시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값이나 같으니까. 그럼 얘는 그렇게 바꿨으면 로그 뭔 얘기가 된 거예요? D1분의 D2 이렇게 쓰셔도 되죠? 2파이 입실론 제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요거를 물론 이게 헷갈리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되죠. 그런데 L 값은 어떻게 될까요? L은 L하고 C는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L하고 C는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호 2파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2파이에 반비례하고요. 입실론 제로 대신에 누가 있을까요? 얘는 입실론 제로 대신에 누가 있어야 돼요? 뮤제로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얘기 됐죠? 아니 얘는 투자율의 관계가 되잖아요. 인덕턴스는 이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의 관계가 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ln D1분의 D2가 되거든요. 얘는 비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하나 외우면 얘는 얘하고 얘는 역회로인 관계죠. 얘하고 얘는 역회로인 관계예요. 자 여기 봐요. 2분의 1 CV 자승이 콘덴서가 갖는 에너지입니다. 줄이에요. 코일이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인덕턴스와 콘덴서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가 되느냐면 콘덴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2분의 1 CV 자승입니다. 2분의 1 QV도 되겠죠. 얘는 2분의 1 LI 자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변화가 뭔가를 돼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전압인데 전류였잖아요. 항상 역회로가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얘는 반비례하죠. LnD1분의 D2에 반비례하는데 얘는 반비례하는데 그럼 얘는 역회로가 되려면 여기 뭐가 돼야 돼요? 비례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2파이에 비례하는데 2파이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전율에 비례하는 거고 얘는 투자율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대로 놓으시면 얘기할 것 없이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끝나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지제로 값을 여러분들은 하나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꼭 외우셔야 되면은 이제 평형 UTP 케이블인 경우에 평형으로 케이블이 갈 거 아닙니까? 그때도 구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죠. 그래 돼서 자 지제로 값은 얼마죠? 루트 얼마가 되냐면 C분의 L 값인데 C가 지금 얼마예요? C라고 하는 놈이 LN A분의 B라고 하든지 뭐 D1분의 D2라고 하든지 이거였고요. 그거 분의 2파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랬는데 나는 또 얼마였느냐? L 값이 얼마입니까? 2파이분의 뮤 제로 값이 됐고요. 그 다음에 LN D1분의 D2였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여기는요. 자, 요 LN이라고 하는 값이 우로 올라가서 루트 속으로 가니까 빠져나왔죠. 여보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로 가서 루트가 되면 빠져나오잖아. LN D1분의 D2 값이 되죠. 여기 2파이라고 하는 놈들은 2파이, 2파이가 똑같으니까 2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2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2파이 분의 1이고 루트 여기 얼마죠? 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만 살아남았죠. 입실론 제로 뮤 제로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 값을 루트로 계산한 것이 얼마였죠 아까? 120파이 됐잖아요. 120파이 됐죠. 120파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 파이 분의 1, 128이라고 하는 놈이 곱하기가 되고 ln d1분의 d2라고 하는 옴값이에요. 특성인피선수 내가 구한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결론은 파이 파이 날로 가면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60 ln d1분의 d2에 대한 특성인피선수 값을 갖는데 결정적으로 누구와의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변하면 안 된다고요. 표준 동축은 이게 얼마라고요? 75 나와야 돼요. 특성 임피던스는 길이와 주파수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돼야 되는데 누구 값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 봐요. 누구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D1분의 D2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도체의 직경과 외부도체의 직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적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거 이 D1분의 D2를 꼭 지켜야지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축 케이블 만드는 사람들, 가온전선, LS전선, 아니 대한전선 이렇게 전선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안 그릴려나? 거기 사람들 이거 안 맞추면은 지명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명원이 뭔데? 아니 우리가 이게 공사 없잖아. 우리 일반인들이 이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이 케이블을 믿고 써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실험장들을 다 갖춰놓고서 그거를 다 일일이 그거 사다가 실험해가지고 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표준연구원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 케이블을 야 너희들 이거 팔아먹을래? 그럼 팔아먹을래 이렇게 가져와. 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시험 성적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고 시험 성적서를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주는데 시험 성적서라는 이름을 지명원이라는 말로 더 많이 써. 그럼 우리는 설계를 할 때 동축 케이블 만약에 산다면 뭐만 믿고 사는 거야? 야 지명원 보내주세요 이래야지. 내가 동축 케이블로다가 설계를 하려고 그래. 정보통신망을 동축 케이블로 설계를 해가지고 다 전송을 하려고 그래. 그런다면 내가 필요한 케이블이 있겠죠. 표준 동축 케이블로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명원을 보내서 하려야지. 그 지명원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발주자한테다가 우리는 지명원을 이런 걸로 설계했습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거 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 설계한 사람의 소관, 공사한 사람도 또 역시 마찬가지지. 문제야.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어떻게 된 거야? 난 이걸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엉뚱한 케이블 같아 했어. 그럼 박살이 나는 거고. 공사를 안 하니만 못하죠. 공사를 안 했으면은 인건비 안 들어갔지. 그지?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갔죠. 다 철거해야 됩니다. 다 뜯어서 다시 공사해야 돼요. 재시공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책임 한 개를 제일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그다음에 뭐예요? 국민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야 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책임 한 개가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단가가 비싸잖아요. 비싼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적으로 항상 게을리 하시면 안 돼. 항상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거를 제일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거잖아. 근데 공식을 두 가지를 외우느냐고 애를 쓰시잖아요.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하나만 외우라 그랬어? 하나만 외우라 그랬잖아요. 뭐 하나 외우는 거요? 전기 자격편에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쳐다보아서 그거 하나만 그냥 그 저 전기 자격 싫어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거 하나만 외우라고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에르는 그것에 의해서 유도시켜서 구해냈죠. 이제 평형 피자선 UTP는 또 그거 가지고 유도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에레는 자연 농구를 의미하잖아요. 미수가 익스프랜샤니 값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 북미 쪽의 애들은 데시벨을 좋아하지 네이피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용 농구를 쓴다 이 소리야. 그럼 자연 농구와 상용 농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밑에가 밑으로 가면 돼요. 밑에가 밑으로 가면 되니까 이 60에다가 로그 값이 되고 익스프랜셜 값을 계산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익스프랜셜 값에다가 위는 위로 가면 되는 겁니다. 로그 10에 D1분의 D2 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잖아요. 요 계산기로 두드려 볼 수 있죠? 요 계산기로 두드리면은 0.43 나와. 요걸 계산기로 두드리면 0.43 나온다니까? 그러면 0.43이로다가 이걸 나눈다는 거 아니야, 60을. 로그 10에다가 D1분의 D2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되면 60을 0.43으로 나누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60 곱하기 0.43분의 1은 2.3 나옵니다. D1분의 D2가 돼버리니까 이 값은 638에다가 138 나와요. 638, 138, 로그 10에 D1분의 D2 이런 값으로 상용 노구로 계산했을 때의 오음 값이고, 이거는 자연 노구로 계산했을 때 오음 값인데,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오늘 배운 거, 지금 두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안 쉬고 연타로 했죠? 한 시간만 쉬었죠? 두 시간 쉬었나? 어쨌든, 자, 일장이 가장 중요한 거, 일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내일 말고 또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변조 안 했어요. 그죠? 내일은 하루 종일 뭐 할 것 같아요? 내일은 변조하겠죠? 그리고 와서 얘가 변조 다 못 해요, 변조로. 아니, PCM도 해야지. AM도 해야지. FM도 해야지. PM도 해야 되잖아요. 또 뭐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게 아날로그로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ASK 해야지, PSK 해야지, FSK 해야지, QAM 해야지.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변조 기술을 다 한 거라고. 변조 기술 다 알면 60점이에요. 60점 이상 나와요, 변조 기술 다 알면. 아니, 통신이라는 게 변조와 복조의 연속이잖아. 지금 집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변조해서 왔죠. 지금 다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복조해야지. 그러니까 내일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지금 요거 중에 무선했죠? 또 뭐 했어요? 유선 중에 뭐 했어요? 동축 케이블까지 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트위스트 해야겠죠? 또 뭐 할까요? 광 케이블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갈까요? AM, FM, PM? 그죠? 그 다음에 PCM.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내일 말고 그 다음 주까지가 변조 기술 일장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 되죠. 스토리가 딱 맞아 들어가죠. 예. 네. 그래서 애울 거, 지금 보니까 애우라는 거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애우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 특성입소서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내일 9시 반에 수업하는 거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약속대로 할 테니까 내일 주말고 오시고요.